자,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요. 이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,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. 어제 하루 만에 두 명의 인물이 또 투기 의혹에 휩싸였는데요.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, 그리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. 관련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.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의 투기 의혹,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송 국장님,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? 울산시장.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가 네. 2009년 7월쯤에 이제 여러 명 같이 해서 처인구, 용인 처인구에 있는 임야를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. 이것도 쪼개기 매입입니까? 예, 한 뭐 90명 정도가 같이 아하. 이제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산 배우자가 그 위치라든지 그 네.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고 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부분이 송 시장은 이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네.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저렇게 쪼개기 지분 매입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에 의한 뭐 투기의 일반적인 형태니까 네. 결국은 송 시장의 배우자도 그러한 투기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지금 네. 뭐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임종성 의원에 대한 또 투기 의혹.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가족들과 함께 쪼개기로 또 땅을 샀어요. 어떤 가족들이죠?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자기 동생들, 누나들 이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형제 자매들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걸 쪼개기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.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네. 물론 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네. 있으니까 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의원 신분이고 또 국토위에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갖는 부분은 물론 그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는 의혹이 드는 건데 뭐 이런 논란들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 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직자가 땅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.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. 최소한 네. 공직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네. 형태의 땅 구입이나 매매는 사실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고 네.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이게 깨닫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국회 그 국토위 위원이었다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거는 그 손혜원 의원 사례처럼 이게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면 범죄로도 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또 쪼개기 투자를 했고 이런 게 계속 나오면은 앞으로 국회에서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넘긴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나와봤자 나는 모른다 그냥 그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런 식으로 늑장 수사해서 언제 다 밝힐지 참 걱정이에요. 지금 그 말씀, 아니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두 사람, 송철호 울산시장과 임종성 국회의원, 이 두 사람의 해명을 보면요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내가 교수 재직 시절에 제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샀다.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. 임종성 의원은 누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누나가 땅 산 걸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전재현 변호사님이 우려했던 그 해명 내용이거든요.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제자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땅을 사요? 저 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. 그리고 누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 해명치고는 너무 이게 좀 조잡스러운 해명 같아가지고는 별로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은 가치도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보좌관의 부인도 같이 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누나와 사촌 그리고 전 보좌관의 부인이 공동으로 샀단 말입니다. 임종성 의원의 얘기 예,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네. 경우에 그렇다면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보좌관의 부인과 누나와 사촌이 같이 샀단 말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이것을 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 해명만으로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네. 자신의 어쨌든 보좌관이었던 사람의 부인까지 같이 연루된 사안이어서 음흠. 좀 해명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습니다. 네.